저는 그치 1분 냈어. 네. 오늘은 뭔가요?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 포핸드에서 이제 백핸드 그립을 잘 못 바꾸시는 분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빨리빨리 바뀌는지. 1분 레슨. 자, 1분 안에 포핸드 백핸드. 네. 시작. 자, 포핸드는 오른쪽 검지가 올라가면은 백핸드를 바꿀 때 네. 검지는 내려가고 엄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핸드 친다. 검지 살짝 올라가고 엄지 내리고. 포핸드 치고 엄지 백쪽 온다. 그러면은 검지가 살짝 내려가면서 백핸드 잡고. 포핸드 온다. 엄지를 내리고 검지를 올리고. 백핸드 이 상태에서 검지가 살짝 내려가면서 그립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포핸드 치다가 포핸드 치가 백핸드 온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엄지가 더 올라가고 검지가 내려가잖아요. 이 상태 치다가 포핸드가 오면은 이렇게가 내리는 게 아니라 검지가 살짝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나, 둘, 나, 둘. 이런 식으로. 엄지가 내려가면 검지가 올라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검지와 엄지를 그렇죠. 잘 사용해서. 이렇게. 손가락은. 네? 밑에 손가락은 그냥 가볍게 쥐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막 이렇게 막 헐렁헐렁 하신 분들, 끝났어요? 아, 헐렁 하신 분들 많은데, 쥐어주시면. 10초. 아, 아까 추가 질문 하셔가지고. 추가 질문 해가지고. 자, 그립 바꾸는 거. 일단 어떻게 연습해야 되죠? 연습하는 거 일단. 이제 공 치기 전에 이 스윙 자세가 잘 되셔야 돼요.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네. 지금 계속 바뀌어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익하네요. 네. 안녕. 안녕.